UFC 파이트 나이 제러드 캐노니어 대 션 스트링랜드 TVN 스포츠 여자 50m 배영 결선입니다. 8레인 네덜란드 마이케 드바르드 25초 97의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레인은 덴마크입니다. 율리 캡 옌센 25초 85의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7레인은 스웨덴 한나 로스바 26초 01로 본인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올라왔습니다. 1레인 스웨덴의 루이스 한손입니다. 네, 작년도에 이 종목 3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6레인은 캐나다 카일리 마스 작년 이 종목에서 2위를 했었고요. 부다페스트 배영 50m에서 1위를 한 선수입니다. 엄청난 인기입니다. 3레인 호주의 몰리 오켈로한 이번 달 배영 100m에서 은메달을 차지를 했고요. 개영 종목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가 있습니다. 오라인 캐나다입니다. 마그렛 맥닐 세계 기록 보유자고요. 네, 작년 대회 우승자입니다. 4레인은 미국입니다. 클레어 커즌 18살의 나이이고요. 예선전 준결선전에서 본인의 최고 기록을 경신을 하면서 전체 1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클레어 커즌 선수는 이번 대회 100m 배영에서 동메달, 또 400m 개영에서는 은메달, 동메달 하나와 은메달 하나를 목에 걸고 있는 선수입니다. 출발했습니다. 여자 50m 배영 결선입니다. 출발 네. 반응 속도에서 오켈런 선수가 일단 가장 빨랐습니다. 물 밖으로 올라와서 힘차게 팔을 잡고 있는 8명의 영자들. 네, 올해는 마가렛 맥닌 선수 가장 이제 돌핀킥과 50m, 25m 턴 가장 먼저 했습니다. 네, 올해인이 1위고요. 4레인과 3레인이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역시 돌핀킥 굉장히 좋아요. 예, 세계 기록 페이스입니다. 기록에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인 올해인 맥닌 세계 기록입니다. 신기록입니다. 이번 대회 개인 종목에서 처음으로 세계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본인의 이제 최고 기록, 세계 기록이었던 25초 27을 0.02초, 25초 25로 다시 한번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기록하기도 좋네요. 2525입니다. 네. 25초 25를 마크하는 마가렛 맥닌. 25m 쇼커스에서 2525가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네. 전반 페이스 12초 32의 페이스고요. 후반 페이스 전체 선수들 중에 유일하게 12초 9대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가렛 맥닌 선수도 지금 이번 대회 2관왕이거든요. 앞서 여자 50m 접영에서도 금메달을 땄던 선수가 이제 배영으로 와서 또 금메달을 하나 더 가져갑니다. 개인 종목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초반부터 이제 돌핀킥에서 굉장한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25m 턴 독보적으로 1위를 했는데요. 네. 그 두 번째 이제 턴하고 나서 돌핀킥도 굉장히 좋은 속도를 보여주면서 1위를 굳혔습니다. 네, 본인이 갖고 있었던 세계 기록을 다시 한번 넘어서고 있는 마가렛 맥닐 선수고요. 25초 25 본인의 기록을 100분의 2초 앞당기면서 금메달과 함께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Maggie, a year ago today, you broke the world record in this event. It was your first ever world record. You've done it again in the same event. I know you were surprised last year. It was in backstroke. It's obviously a good one for you. Yeah, I guess apparently. I mean, my backstrokes felt kind of off the last couple months, but I'm really glad to see that I'm improving in it. And I mean, everything has to come together in a 50. You know, your starts, your swim, your turns, underwater, all of that. How do you make sure that happens when it counts? Just most of it's practice, but there's a little bit of luck involved, I would say. Well, I tell you what, you were lucky today, wasn't you, ladies and gentlemen? You got yourself a check for $25,000 and a new world record. 역시 세계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25,000의 상금이 추가적으로 추가가 되겠고요. 이번 대회에서 개인 종목에서 세계 기록이 나온 것은 마가렛 맥닌 선수 배영 50m 첫 번째 세계 기록입니다. 그렇죠. 금메달을 가져가게 되면 $10,000, 은메달은 $8,000, 동메달은$7,000, 또 8위까지 그러니까 결선에 올라간 선수들에게는 차등에서 이렇게 상금이 수여가 되고요. 세계 신기록을 수립할 시에는 $25,000의 추가 상금이 부여가 됩니다. 그 상금을 가져가게 된 마가렛 맥닐 선수입니다.